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혜서 여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요거예요.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네. 부자는 내가 정한다.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네. 작가는 김은정 작가님이고요. 필명으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쓰십니다. 출판사는 리즈 앤 북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읽고 동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저도 지금 장지갑 사러 갑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저는 아직 장지갑 사지는 않았어요.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명품을 꼭 사라는 의미도 그 책에는 있지만 왜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이렇게 하는지가 좀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 명품 장지갑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이책 부자는 내가 정한다를 또 읽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부자나 재테크 책은 계속 읽을 거예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누구나 열심히 안산 사람 없죠. 다 열심히 살았고 돌아봤더니 저도 30살 후반이 되고 곧 마흔이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 마흔이 2년 남았는데 그동안 내가 모아왔던 것들이 내가 좀더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더큰 덩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제가 38이거든요. 38부터 10년까지 10년 동안 내가 나만의 부라는 기준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 모은다는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0년 뒤 48세 또는 50세 전까지 저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라고 해서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생활수단, 소득의 어떤 소득 보존을 위해서만 일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부자는 내가 정한다, 김은정 작가님의 책은 실용서로서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셨고요. 대학 조교, 수학 강사 등으로 일했고, 2년 전부터 일을 양보도 가정을 풍요롭게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꿈 성장 학교를 만들어서 상담사이자 코치이자 또는 작가로 수익 로봇을 관리하는 투자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 2월, 아니, 3월 지금 초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재테크를 또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떤 상품에 투자건 이러기보다는 일단, 현재 내 소비 습관, 그 다음에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 한번 쭉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 오늘 교육 하루 종일 받고 왔는데, 받고 오자마자 책 리뷰하고 있고, 주말에도 저도 제 자산을 좀 뒤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내가 소득,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제1장,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 제2장,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천편 돈 경영. 제3장,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천편 2, 수익 로봇. 제4장, 경제적 자유에 의한 꿈 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전편에서는 부동산과 증권사, 또 이제 기타 금융 활용편이 있는데, 제가 이 작가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라는 말을 했더니, 이 책을 보신 분들 다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실은 이 책을 볼 정도라고 하면 재테크든 다 어떤 이제 부자에 대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일 거예요. 또는 관심 있으시고 이제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들 조금은 해보셨을 건데, 김은정 작가님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셨고, 계속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루지 못해서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것저것 찔러만 봤지 결실을 내지 못한 게 정말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3년도에 제가 간호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펀드? 그래서 한 달, 이제 간호사 급여가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만 후반에서 200만 원 줘요. 근데 그 중에 되게 큰 금액을 지금 종금사 펀드로 투자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완전 푹 내려앉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손실이 반 정도였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원금만 회복되면 다 빼버리고 다시는 이런 거안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뭐지 걔를 저도 굴리는 동안에 뭐 하루에 몇천 원 하루에 몇백 오르는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쭉 이어갔다 그러면 2003년부터 오는 시점으로 15년 정도는 저도 재테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조금 나만의 투자라고 할 만한 수익 로봇이라고 할 만한 거를 만들어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보험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변액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저와 이제 고객들 거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실은. 그래서 그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김은정 작가님이 하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경매, 부동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증권, 펀드 같은 방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냥 나 이렇게 성공해서가 아니라 좀 실제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너뭐살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직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마인드 자체가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6개월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뭔가를 소비를 해서 카드를 긁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실은? 근데 스트레스가 풀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제가 포장을 한 거죠.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카드를 긁어요. 뭐 사서 막 들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물건을 보면 그때의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한테 그닥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소비, 그거를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벌었는데 나를 이 정도로 못 사? 막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막 긁죠. 아, 시원해. 돈 버는 재미가 이거야. 라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전 지금도 뭐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떠난 여행에서 구입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버릴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정 작가님 뭐라고 그러냐면 77쪽에요. 새 물건이 주는 행복감은 그다지 길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대가로 지불한 비용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도 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자꾸 이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네 개의 통장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20대 때 읽어봤고, 또 금융 쪽 일을 하면서, 이제 그네 개의 통장을 활용해서, 20대 사회 초년생들한테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김은정 작가님 활용하신 방법은, 거기에 본인 스타일로 바꿔서, 통장을 또 꾸리셨어요. 이렇게 보면, 96쪽에 나와 있거든요. 김은정 작가님은, 세 개의 통장을 운영합니다. 생활비, 비정기 통장, 여행 통장. 경제적 자유인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김은정 작가님은 여행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이 여행 다니는 이야기도 책으로 쓰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저 농지은행, 농지통장이라도 처음 들어봤는데 매해 연초에 농지통장에 배당금이 쏙쏙쏙 박히면 그거로 해외여행 가신 만큼 일하시라고 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나중에 꼭 특강 마련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대로 우리가 따라할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내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한번 곰곰이 난 통장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하나의 통장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에요. 네.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일 수 있다. 다시요. 다시요.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근데 내가 죽을 때도 가난하면 그때도 부모 탓해야 되나요? 환경 탓해야 되나요? 아니겠죠. 내 탓이겠죠. 그래서 이 명언도 참 많이 들었지만 저도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웰빙의 시대에서 웰에이징, 웰다잉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저의 30대 후반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인이 좋을까요? 부자가 좋을까요? 책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10억이 있는 사람과 100억이 있는 사람 중 부자는 100억이 있는 사람인가요? 어떨까요? 물론 우리 제 입장에서 10억보단 100억이 좋지 하겠지만 그건 다 상대적인 차이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은 거는 경제적 자유인입니다. 경제적 자유인, 부를 싫다고만 할수 없고 부를 어느 정도 이루는 게 좋은 이유 중에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10년 프로젝트를 이제 고민해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고 싶은 걸 거리낌이 없는 시간, 장소, 경제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부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현재도 돈 없어도 할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없다고 막 징징거리기보다는 저도 진짜 올해는 재테크 공부도 해보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소득도 고정적인 것도 받으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가도록 합니다. 진짜 자극 많이 됐어요. 김윤정 작가님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셨던 건 아니에요, 분명. 몇 번의 큰 사고도 치셨고 그러면서 점점점 본인의 부를 잃었고 이만하면 됐다 하셨 딱그 글에 나와요. 매일 이제 이렇게 매달 끝날 때쯤에 재무제표를 쓰신대요, 가정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시다가 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100억이라는 뭐큰 부를 잃어볼까 하시다가 아니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그 레벨이 참 부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저도 한번 잃어보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책을 당연히 읽어보셔야죠. 제목 말씀 제가 이 포인트 안 드렸죠. 부자는 내가 정한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부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뭐 그런 컨셉이긴 하지만 정말 직관적이면서 직설적이면서 강렬하고 포인트가 임팩트 있습니다. 부자는 내가 정합니다. 네, 대부분 제 어려운 진실이기 때문에 본질인데 너무 쉬워서 에이 뭐 그런 거로 아이 다 알아 하는데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한번 올해는 꼭 노력해서 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겠습니다. 삶이 성장이 되니 삶이 성장하는 행복 재테크 10가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302쪽이에요. 친절하게 책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요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책만의자 독서 감상 비디오 마칠게요. 1번, 근검 전략을 습관화하자. 2번, 경제 개념을 가지고 평생 배우자. 3번, 돈 경영 이전에 자기 경영을 먼저 해라. 4번, 명품을 걸치기보다 스스로 명품인 사람이 되자. 5번, 욕심이 적을수록 경제적 자유는 더 빨리 찾아온다. 6번, 행복을 저당 잡힌 재테크는 하지 말자. 7번, 세상은 넓고 재테크 할 곳은 많다. 8번, 항상 왜를 생각해라. 9번, 복사하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로 각색하라. 10번,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라. 여러분, 이 중에,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있나요?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 죄송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검 전략을 습관화하자. 심지어 김윤정 작가님은 미니멀 라이프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검 전략 하시는 습관이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또한번 도약하시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으니 뭔가 또 변화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또 하나 볼 거는 자기 경영입니다. 어쨌든 투자한 좋은 상품이 있고 누가 뭘 권유하고 다 좋아도 내 스스로가 먼저 중심이 잡혀 있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애티튜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거겠죠? 난 준비가 된것 같은데
자꾸 제가 그래서 그래서 부자는 내가 정한다 이 책을 계기로 제가 올해는 재테크 책과 그 다음에 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제 소비 습관과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책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의 짠. 부자는 내가 정한다. 김은정 작가님 리즈앤북에서 나온 책을 독서 감상 비디오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지금까지 최선 작가였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